아까 모티브 했었죠. 모티브, 그죠? 모티브, 동기입니다. 동기라는 명사고요. 동사로 쓰이면 이를 빼고 motivate라는 동사가 되죠.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됩니다. 동기 부여하다. 일곱 번째입니다. prominent, pro는 pro나 pre 하면 앞, 야, 앞, 앞으로, before의 의미입니다. minent는 튀어나오다, 앞으로 튀어나오답니다. 앞으로 튀어나온이니까 두드러진, 눈에 띄는, 현저한 또는 유명한, 저명한 이란 뜻도 돼요. 그죠? 자, 요거하고 우리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였어요? 저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stand out이라는 동사의 변형으로 outstanding 이란 뜻이 있었죠? 쭉 서 있는데 혼자만? 그죠? 줄에서 밖으로 서 있으면 걔가 눈에 딱 띄잖아. 눈에 띄는, 현저한, 두드러진. 18번째입니다. inferior. 우리 저번에 우리 OR 계열 형용사 선생님 설명할 때 나왔던 단어죠? 반대말은 뭐였어요? superior 라는 단어가 있었죠. 우월한, 우수한 이란 단어고, 요렇게 OR 계열로 끝나는 단어는 원급 자체가 외래어예요. 라틴어, 영어 입장에서는 외래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OR로 끝나는데 원급인데도 의미 자체가 더 열등한, 더 우월한 이라는 비교급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뭘로 속기 쉽다? 뒤에 왠지 뭐뭐보다 더 우월한, 열등한이라고 해서 than을 쓰기 쉽다. 그러나 오답이라고 그랬죠. than을 쓰지 않고 전치사 to를 쓴다 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rigid, 엄격한, 엄중한, 딱딱한 이런 말이에요. 융통성이 없는, 고리타분한 이거. rigid에다가 ity를 붙이면 rigidity라고 해서 명사가 됩니다. 엄격, 엄중함, 그놈함, 엄격함 이라는 명사. 그 다음 archaeology, 고고학이죠. 여기에서 이제 y를 빼고 ist를 붙이면 archaeologist, 사람이죠. 고고학자라는 명사. 그 다음 21번입니다. subtract입니다. 빼다. 예문 볼까요? subtract 3 from 5. 5에서 3을 빼라. and then 그리면, 그리고 나면 you get 2, 너는 2가 남을 거다. 그죠? 5 빼기 3은 2다 이런 말입니다. 22번째 impulse, 그쵸? 아까 우리 compulse에서 나왔던 pulse 자체가 맥박이죠. 물론 compulsory나 compulsive는 compel에서 나온 거고 pulse랑은 좀 무관하긴 하지만, 근데 충동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pulse가 맥박입니다. 임은 뭐야? 안에, 안에서 맥박이 요동치는 거, 어떤 마음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요동치는 거, 맥박처럼 뛰는 거. 그래서 충동, 추진 이란 뜻, 욕구라는 뜻도 돼요. 형용사는 충동적인, 아까 compulsive처럼 impulsive가 형용사가 됩니다. 충동적인.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지, 선생님도 가끔 그래요. 필요 없는 물건인데 홈쇼핑이나 아니면 뭐 우연히 배너 광고가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필요 없는 물건인데 막 엄청 염가 세일 할 때, 그지? 그럴 때 우리가 충동으로 충동 구매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impulsive purchase라고 얘기합니다. 충동 구매, impulsive purchase. 23번째입니다. utmost입니다. utmost. 이건 원래는요, outermost가 outmost가 되고 여기서 O가 빠져서 utmost가 된 거예요. utmost. 그래서 최고의, 가장 밖으로, 밖에, 저 내 한계 끝까지 다다른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극한의 이라는 뜻도 돼. 극한의, 최고의, 최대의, 내 능력 한계 끝까지 이런 의미니까. 그 다음 24번째입니다. proficient. proficient. 아까 선생님이
뭐야 베네피센트하고 말레피센트를 요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때는 I가 아니라 ENT였죠. 요거는 이제 INT입니다. Proficient, 능숙한, 숙달된 또는 잘하는 이런 뜻. 25번째입니다. Accumulate. 요 단어도 있죠? 그냥 accumulate라는 단어도 동사로 쓰여서 쌓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쌓아올리다, 쌓다. 거기에 이제 접두어 AC가 붙어도 축적하다. 축적하다가 뭔지 알죠? 계속 쌓아올려서 쌓다, 모으다, 축적하다. 그 다음 embody입니다. 자, body가 몸이죠. 접두어 EN이 붙어서 EN이라는 접두어나 접미사 EN은 명사나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접두어 접미사라고 그랬어요. 하게 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몸이 있게 하다. 형체, 몸, 몸이, 신체가, 형체가 있게 만들다. 그래서 구체화하다입니다. 또는 실체화하다, 구현하다. 됐죠? 형태가 있게 만들다.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계획을 형태가 있게 만들어서 구체화하다 또는 구현하다. 그 다음 equity. 우리 저번에 뭐 나왔었어요? 아 독해 시간이었나요? 독해 시간에 이거 나왔었죠. 이퀄리티가 나왔죠. 평등이었잖아요. 평등 또는 균등이란 뜻의 이퀄리티. 요거 스펠링 좀 비슷하죠. 이퀄 이 같은이라는 형용사인데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이퀄리티 공평 공정이란 뜻이야. 공평 누구나 똑같은 처우가 같은이어서 공평 공정 공정함. 28번째 violate. 선을 넘답니다. 선을 넘다. 그죠? 뭔가 하지 않아야 될 금지의 선을 넘다니까 위반하다. 또는 개인의 지켜야 할 선을 넘다니까 침해하다. 위반하다. 우리 농구에 농구나 이런 구기 종목에서 violation이라고 명사를 쓰죠. 반칙이나 파울을 하면 그죠? viola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규칙을 어긴 것. 위반. 명사형입니다. 또는 침해라는 명사. 29번째 ambitious. 요거는요 야심이 있는 야망을 가진이라는 뜻인데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이 격언이 유명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의미예요. 야심차게 되라 이런 의미. 야심차게 되라. Intact입니다. 자, 요 tact가요 터치에서 나온 말이 tact입니다. 그죠? 터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터치가 요 태그, 태그라는 의미도 알죠? 우리 저 지금은 여러분들 별 관심 없겠지만 레슬링,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막 우리나라 이 저 이왕표 씨, 이왕표 선생님이나 지금 고인 되셨나? 김일, 박치기의 왕 김일 막 해가지고 막 둘이 막 한 사람이 좀 힘들고 지치면 탁 손 찍는 거 태그거든? 터치야 말 그대로 태그도 손대다! 인데 인이 붙었지, 인. 인은 안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이나 반대의 접두사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택트 사람의 손길이 닿은인데 인이 붙어서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은 누군가 손대지 않으냐 그래서 훼손하지 않은 온전한 그대로의 이 의미입니다. 훼손하지 않은 온전한 그대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라는 의미야. 알겠죠? 그 다음 borrow, borrow입니다. 빌리다. 자, 여러분 빌리다란 말에는요 borrow도 있고 lend도 있고 rent도 있고 lease도 있거든요.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죠. 빌리다가 아니라 빌려오답니다. 내가 빌려온 거야. borrow 하면 알겠죠? 반대로 lend는 뭐예요? 빌려주답니다. 선생님 볼펜 하나만 빌려주세요 라고 서경이가 쓰면 되겠어.
그럼 석영이 입장에서는 스님한테 펜을 borrow 해간 거고, 선생님 입장은 내가 석영이한테 펜을 lend 해준 거잖아. 그치? 이해가요? 빌려주다, 빌려오다. 랜드가 아니죠. 렌트죠. 우리 렌터카 그러잖아. 렌트, 카를 빠르게 발음하면 렌터카예요. 차 한 대를 뭐예요? 대여하다죠. 리스도 임대하다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랜드나 borrow는 금전관계, 즉 돈이 없어도 성립되는 빌려오다, 빌려주다인데, 요 리스나 렌트는 돈이 개입돼야 돼요. 돈 내고 빌리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내고 빌리다, 빌려주다, 렌트. 그 다음 attend입니다. 참석하다, 출석하다, 참여하다. 로 쓰일 때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반면에 보살피다, 관심을 기울이다 라고 쓸 때는 attend가 자동사로 쓰여서 이렇게 쓰입니다. 전치사 to를 써요. to를 쓰면 이목이나 관심이나 보살핌을 집중하다는 의미예요. 자동사입니다. to 써야 돼요. 반면에 to 없이 바로 목적을 받으면 타동사로 참여하다, 참석하다. 자, 문법 시험에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I attended the 뭐 그냥 쉬운 말로 갑시다. 미팅이라고 할까요? 인데 오답으로 이렇게 나와요. I attended to the meeting 하면 우리말로는 나는 회의를 참석하다라는 말보다 회의에 참석했다 이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왠지 to를 써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선생님이 참여하다, 출석하다, 참석하다 라는 뜻의 attend는 타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치사 쓰면 안 되죠. 전치사 to를 쓰면 주의하다, 집중하다,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죠? 보살핌을 쏟다 이런 의미였으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33번째입니다. trim, 다듬다. 그러니까 끝부분을 좀 잘라내서 잘 다듬어서 가꾸다 이런 말이에요. 가꾸다란 뜻도 돼요. trim. 내비게이트. 우리 내비게이션 아빠 차에 있잖아. 그치? 엄마 차 아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래서 내비게이트는 원래는 항해하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여요? 길을 찾다 라는 의미. 그쵸? 그래서 내비게이션 명사죠. tray 하면 쟁반입니다. tray. 우리 저 금속으로 된 쟁반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쟁반도 있고, 그치? 과일 같은 거 담는 거, 오, 쟁반, 트레이입니다. 트레이. consist입니다. 요걸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루어지다, 요걸 한자로 얘기하면 구성하다가 아니라 구성되다야. 우리말 뜻이 구성하다가 아니라 구성되다 이라서 왠지 뭐인 것 같아? 수동태인 것 같아. 그지? 그러나 consist of는 특히 consist라는 동사는 전치사 of와 함께 잘 어울려요. 얘는요 우리말 뜻은 왠지 수동태인 것 같지만 절대로 수동태 불가동사입니다. consist of. 물론 같은 의미로는요 다른 동사는 수동태로 써요. be composed of. compose가 구성되다가 아니라 구성하다거든요. 작곡하다 뭐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구성되다는 수동태로 be composed of, 또는 be made up of 이렇게 써요. 구성되답니다. 얘네들도 뜻이 수동태고 태도 수동태인데 consist of는 뜻은 수동태예요. 왠지 구성하다가 아니라 구성되다니까. 그러나 절대 수동태 불가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뭐 is consisted of, was consisted of 나오는 순간 오답이야. 알았죠? 절대 수동태 불가. 세레모니. 뭘 우리 뭐 손흥민이 골 넣고
골 세레모니 멋지네요. 막 그러잖아. 세레모니. 그래서 의식 또는 의례. 식. 그죠? 웨딩 세레모니가 결혼식이죠. 그죠? 웨딩 세레모니. 38번째 attack. 초등 단어죠. 공격하다. 그쵸? attack. confine입니다. 한계를 지우다라는 의미예요. 한계를 두다. 즉 제한하다입니다. confine. 제한하다. 한계를 지우다에서 가두라는 뜻도 돼. 한계를 딱 한계를 지워버렸으니까 여기 안에다 가둬두다. 이런 의미도 돼요. 가두다. 제한하다. dispatch입니다. 요거 우리 언론 매체의 이름도 dispatch 있죠? 누구누구 뭐, 송중기 영국인 여자친구와 데이트 미래를 즐기다가 dispatch 기자에게 포착됐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연예인들 뭐 미배나 이런 걸 또는 정치인 유명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자주 보도하는 이런 디스패치라는 매체도 있는데 원래는 뭐냐면 디스가 뭐예요? 멀리 또는 반대말이 된다고 그랬어? 여기서 멀리입니다. 패치는 뭐였죠 우리? 조각 부분이라는 의미였잖아. 우리 컴퓨터 패치 패치해야 되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뭔가 조각이나 부분을 덧댄다는 얘기. 그래서 부분을 멀리 두다여서 부분을 파견하다. 일부를 멀리 두다여서 파견하다입니다. 멀리 보내다, 파견하다, 발송하다, 급파하다. anecdote입니다. anecdote 하면 일화, 에피소드 이런 의미예요. 일화. property. 자, property는 형용사. proper에서 나온 명사죠. 그쵸? proper가 적절한 이런 뜻이죠. 물론 여기에다 이제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properly, 적절하게, 적당하게 라는 부사. proper, 형용사. properly, 부사. property, 명사. 네 번째입니다. blame이죠. 탓하다, 비난하다 라는 뜻의 동사 또는 명사인데요. 자, 요렇게 쓰입니다. 얘는 기본 활용 구조가요. blame A for B로 쓰여요.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 여기 나오죠? blame technology or technologists가 A고 for B입니다. for가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같죠. 물론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A를 B 때문에 탓하다. 즉 A에게 B를 탓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자, currently popular attitude. 현재 좀 대중적 또는 인기 있는 태도는요. is to blame technology or technologists. 첨단 기술이나 이러한 과학 기술자들을 탓하는 건데요. 뭐 때문에? For having brought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we face today. 명사 명사가 겹치니까 목관대 생각도 있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bring on 하면 가져오다죠. 그래서 불러들이다, 야기하다, 초래하다는 뜻도 돼요. 형,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 것 때문에 기술 또는 기술자들을 탓하는 것이 현재 대중적 태도이다. 또는 인기 있는, 유명한, 또는 현재의 대중적 태도다. 다섯 번째, earn입니다. 돈 벌다, 또는 뭔가를 벌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 얻다. 쉬운 거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pledge 하면 약속이나 맹세. 아까 우리 vow 나왔었죠? vow도 뭐였어? 맹세하다, 서약하다라는 의미였잖아. pledge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다. 서약하다, 맹세하다,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서약, 약속이라는 뜻도 되고. 일곱 번째 cost입니다. 비용 또는 비용이 들다라는 뜻인데 요 cost는요. 자, 요 표현을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돼요. 예문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At the cost of가 독해 많이 등장합니다. 직역하면 뭐뭐 A라고 할게요. 전치사 of의 목적 A라고 하면 A의 비용으로 A라는 비용을 치르고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를 희생하여 라는 뜻입니다. A를 희생하여. 여덟 번째, geology죠. 요 geo라는 단어가 대지의 여신, 땅의 여신 가이아에서 나와서 geo 하면 땅과 땅과 의미가 연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질학입니다. geology, 지질학. detect입니다. 탐지하다예요. 탐지하다. 뭔가를 찾아내다. 발견하다. detect. 탐지하다. 감지하다. 발견하다. 사건의 단서나 사건의 실마리를 탐지하는 사람이 detective죠. 탐정. 또는 형사라는 뜻이에요. 디텍티브, 뭔가 사건의 실마리를 탐지하고 발견하고 찾는 사람이잖아요. 디텍티브. 열 번째입니다. 자, temperate입니다. temperate 하면 성격이, 그러니까 잘 참는, 화를 잘 안 내는, 해서 온화한이라는 뜻이야. 템퍼가 뭐예요? 성질이야. 성질, temper. 자, 요 템퍼가 명사로 뭡니까? 성향, 기질이란 뜻. 합쳐서 성질이라고 돼. 그래서 이 성질을 잘 유지하느냐. 오케이? 쉽게 분노하지 않고 성질을 잘 잡고 있는 이어서 temperate 하면 성격이 온화한, 화를 잘 안 내는 이 말이고. 또 명사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기후, 날씨가 온화한이란 뜻도 돼요. 근데 temperate 말고도 요 형용사에서 temperate h를 붙여서 temperature가 있죠. 요거 많이 봤죠, 여러분? 뭡니까? 온도죠. 온도나 기온을 의미하죠. 됐죠? soar 갑자기 푹 위로 치솟다. 확 솟아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새가, 매가 쭉 저공으로 활공하다가 먹잇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위로 휙 치솟는 거, 또는 비행기가 갑자기 푹 치솟는 거. 그죠? 치솟다. 자, 그럼 우리 지금처럼 물가가 치솟다라는 의미도 되잖아. 그럼 어떤 의미야? 급등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급등하다가 뭔지 알죠? 급격하게 오르다. 그죠? 물가가 급등하다 라는 뜻도 돼요. 12번째, 먹입니다. 조롱하다, 약올리다인데 또는 가짜라는 뜻이 왜 되냐면, 여러분 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미믹이 동사로 흉내내다, 따라하다, 모방하다. 물론 이미테이트도 모방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미믹 가면 흉내내다인데 이 조롱하다라는 막이 무슨 의미냐면 흉내내면서 약올리다야. 흉내내면서 조롱하다. 경제는 그것은 이렇게, 그죠? 개그맨들 뭐 정치인들 흉내내고 뭐 성대모사 하면서 약간 뭐 풍자하면서 조롱하기도 하잖아. 그걸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먹. 자, children tend to mock their peers to irritate them. 아이들은요, 그들의 또래들을 흉내내면서 약올리고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들을 irritate, 귀찮게 하려고, 짜증나게 하려고, 그죠? 하기 위해서. 13번째, disclose입니다. close가 닫다죠. 닫다. 근데 this가 붙어서 반대말이 됐어요. 닫은 걸 열답니다. 이 비밀 서류를 딱 닫아놨는데 이걸 개봉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드러내다. 비밀을 폭로하다. 누설하다. 무슨 단어 있었죠, 우리? veil을 뒤로 제끼다. veil에서 나온 말 veil에다가 뒤로 re
빌이 있었죠. 그죠? 같은 의미예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누설하다. Disclose, reveal 같은 의미. 14번째, exhibit입니다. exhibit, 전시하다. 전시라는 명사도 되고, 전시회. 엑서비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전시회, 전람회, 엑시빗, 보여주다요.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의미예요. 겉으로 보여주다, 전시하다. 심텀, 증상 또는 증후군이란 뜻도 돼요. 증상, 증후군. 어떤 병이나 어떤 증세를 보여주는 것. 그지? 이걸 우리가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볼까요? Such symptoms, 그러한 증상은요, are likely to, be likely to 부정사죠.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To occur in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Who drink more than 5 cups of strong black coffee in a single day, 단 하루 안에 아주 강한, 강력한 블랙 커피를 5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증상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invent 쉽죠? 발명하다. 명사형은 ion을 붙이죠. invention 하면 발명. 또는 발명품. ION 대신에 OR을 붙이면 사람이 되죠. Inventor, 발명가 라는 뜻도 되고. 17번째입니다. Occurred입니다. 어색한 또는 서투른 이런 말이에요. 능숙하지 못한, 서투른, 어색한 이런 말. 서툰. She was criticized. 못합니다. 미안해요. Criticized죠. 왜? 아까 blame과 마찬가지로요. criticize도 비판하다거든요. 그래서 criticize A for B 이렇게 쓰여요. A for B로 비난, 책망 등의 동사는 blame, criticize A for B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얘도 A를 B 때문에 비판하다 라는 뜻이 되고, 요놈이 이제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A, be criticized for B. 이렇게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로 쓰였죠? 오타예요. She was criticized for... 이거 뭐야? 이것도 오타인데? 원래 책에 뭐라고 나왔어? 유나야? 이거? For? 이거? 아, her. 미안합니다. 네. 못하죠. 그죠? 그녀는 비판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녀의 형편없는 그리고 서툰 연기 기술, 즉 연기, 연기력 때문에 비난받았습니다. 비판받았습니다. 책망들었습니다. 서툴고 형편없는 연기력 때문에. 18번째입니다. grind죠. 갈다, 빻다, 뭔가 곡식이나 이런 걸 막 가루로 내는 거, 갈다. 그죠? expose입니다. 노출시키다. 밖으로 드러내답니다. 노출시키다. 특히 expose는요, 여러분. 요구적으로 많이 쓰여요. A를 B에 노출시키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영어는 수동태 본위적인 언어라고 그랬죠. 우리말과 다르게 수동태가 매우 발달한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자주 쓰이는 수동태 구가 있으면 같이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Be exposed to. 예문은 물론 능동태를 쓰였죠. You had better expose your new ideas to the criticism of others. 너는 네 새로운 아이디어들, 생각들을 다른 이들의 비평에 노출시키는 게 좋겠어. Had better. 못 마는 게 낫다. 못 마는 게 좋겠다.
20번째. 오늘 단어 쉽죠? 어려운 거 많이 없지. 그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단어도 점점 많이 등장하고. 그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4개씩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4개씩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성경이는 오늘 처음 들었구나. 31일 차부터는 이제 4개씩 갑니다. 그래야 진도가 맞아요. 50일 차까지 있으니까. 자, closet 하면 뭐 벽장, 옷장 이런 의미예요. 벽장이나 옷장. damp 눅눅한, 축축한, 습기가 있는 또는 명사로 습기. script 요거 얘기해줬죠? 글씨 쓰다라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쓰다, 글씨 쓰다, 그죠? 또는 글씨를 써놓은 거니까 대본, 우리 듣기 대본을 script라고 하잖아, 그지? 듣기 대본, 듣기식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script 앞에 prescript 뭐였죠? 미리 앞서서 무슨 약 받을지 써주는 거, 의사가 약국 가기 전에 미리 써준 것이니까 뭐야? 처방전이었잖아. 처방. 약 처방이나 약 처방전을 prescript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script. 자, scribe가 동사입니다. 쓰다죠, 이게 쓰다. 요게 명사형이 script입니다. 손으로 쓴 것. 대본. possibility, 쉽죠? possible의 명사형. 쉽죠? possible이 가능한, 할 수 있는이잖아. 그래서 가능성 있는. ability, ity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가능성. 가능. 그지? 또는 능력. 요런 뜻도 돼. discuss입니다. 토론하다. 자, 토론하다, 논의하다, 토의하다인데 매우 중요! 무조건 이렇게 오답으로 나옵니다. 왜? 우리말로는 굉장히 그럴싸해요. 우리는 또는 뭐 양국 정상들은 만나서 한일 관계를 토론했다는 말도 물론 어울리긴 하지만 더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왠지 뭐가? 한일 관계에 대하여 토론했다. 훨씬 더 어울리죠? 뭐뭐에 대하여 토의했다, 토론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웬 굉장히 어바웃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discuss 자체가 어떤 의미다? talk about의 의미입니다. talk about의 의미예요. 이미 discuss 안에 about이라는 전치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그래서 절대로 디스커스는 어법 안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안 씁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우리 계약하고 3월부터 이제 문법 강의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타동사, 속기 쉬운 타동사도 나중에 한번 다 정리해 줄게요. 그때 디스커스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자, this is your big chance. chance를 투부정사가 꾸미면 뭐라고 그랬죠? 뭔 말? 기회라고 그랬어요. chance가 of 이하의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으면 뭔 말? 가능성이란 뜻이었고, 투부정사니까 기회겠죠. 이것은 당신에게 큰 기회입니다. 뭐 할 기회예요? 그 나라의 최고의 작가들을 만나고, 투 디스커스에서 투 생략된 거죠.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지만 어법은 안 써요. 작품에 대해 토론해 볼 크나큰 큰 기회입니다. 됐죠? 자, 25번.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sibling, 형제자매죠. 그죠? 여러분들 동생이나 언니, 오빠 또는 형, 누나 있을 거 아니야? 어? 나중에 크면 sibling, sibling 막 그러지? 어? sibling, 어? 형제자매 또는 동기간. 레이, 타동사야, 타동사. 뭐와 주의해야 됩니까? 라이와 주의해야 되죠. 요거 시험 아직도 나와요. 라이는 놓여있답니다. 또는 눕다. 자동사, 목적어를 못 봤습니다. 눕다, 놓여있다. 레이는 놓다 또는 알이나 요런 알 등을 놨다 라는 뜻이 돼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와 같은 눕다 놓여 있다란 뜻이 뭐냐면 레이의 수동태 be laid가 라이와 같은 뜻이에요. 놓음을 당하다니까 놓이다죠. 놓이다. 그지? 놓여 있다야. 헷갈리면 안 돼요. lie be laid. 아, be laid가 아니라 be laid 같은 의미.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27번째 flowership 번성하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Within only 3 years 겨우 3년 안에 3년 만에 Greg's business 그렉의 사업은 was flourishing 번창했습니다. Discharge죠. 내놓답니다. 뭔가를 내보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charge가 충전하다지 this는 반대말이 되니까 충전된 전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해가요? charge가 충전하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전된 전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 discharge. 멀리 보내다. 내보내다. 방출하다. 배출하다. 라는 뜻. 그러니까 충전된 전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방전시키다. 라는 뜻도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뭐야? 너 우리 회사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해고하다. dismiss도 해산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해고하다라는 뜻도 됐었죠. 그죠? 29번 through가 아니라 thorough입니다. through가 아니라 thorough예요. thorough 철저한. ly가 붙으면 부사가 됩니다. 썰어리. 아이고 뭔가 이상하다. 어쩌니 선생님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머리로 기억이 안 나는데 손이 기억할 때가 있어. 그래서 아까 또 선생님 쓰다 보면 뭔가 좀 어색하다. 이 아이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막 그러지. 근데 머리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이 좀 기억할 때. 금방도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 H를 쓰려다 나도 모르게 지웠는데 H가 있어야죠. Thoroughly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심지어는 이제 좀 의역하면 완벽하게 라는 뜻도 됩니다. Our sociologization, 우리의 사회화는요 is so thorough, 너무 철저해서 that we usually want to do, 우린 되게 원합니다. What our roles indicate is appropriate. 그죠? 우리의 역할이 암시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 라는 거. 그죠? 슬 적절하다고 암시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30번 언더테이크입니다. 떠맞답니다. 떠맞다. 언더테이크. 내가 언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짐이 있는데 짐 아래로 언더로 가서 짐을 위에다 테이크. 떠맞다. 오케이? 책임지다. 알겠습니까? 잘 봐요. 어깨 위에 떠맞다. 오케이? Take on, take over. 짐 밑으로 들어가서 under, take 라는 의미니까 어깨 위로 짐을 올려놓다. 떠맞다, 수행하다. Undertake, take on, take over. 31번 패널. 우리 토론하면 양측 패널, 보수 패널, 진보측 패널 이런 말 들어봤지? 토론 참석자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판넬이란 말도 들어봤죠. 판넬. 그치? 콩글리시로 우리말식으로 이제 외래어를 읽을 때 패널을 판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판자. 넓은 합판 판자를 판넬이라고 하죠. Linguistic. Language에서 나온 말이 lingual, lingui 이 말이에요. Language에서 나온 말. 그래서 언어. 언어의. 언어적인. 언어학의. 선생님이 전공한 게 linguistics입니다. linguistics, 언어학. remedy입니다. remedy. 치료법 또는 그냥 어떠한 요법. 오케이? 치료법, 요법. feed, 먹이를 주다. 먹다가 아니에요. 먹이를 주답니다. 먹이를 주다. feed. 부양하다. sophomore 2학년이죠.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2학년. 1학년은 freshman이죠. freshman. 그다음에 2학년 sophomore.
그 다음 36번 remind. 이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게 remind의 주요 활용 동사구가 있습니다. remind a of b 이렇게 쓰이고요. 또는 b자리에 명사절 that절이 오면 전치사 of를 쓸 수 없으니까 접속사 that 앞에 전치사를 못 쓰죠.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뜻은 A에게 B를 떠오르게 하다, 상기시키다. A에게 대절 이하를 떠오르게 하다, 떠올리다, 상기시키다. 됐죠? 예문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위협적인 느낌을 느끼고 매번 뭐 할 때마다 자 every time 하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매번 이란 뜻도 되지만 뭐 할 때마다 라는 뜻도 돼요. 만약 여러분이 매번 또는 뭐 할 때마다 a perceived rival as well.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라이벌이 오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위협적인 기분을 느낀다면 위협적인 기분을 느낀다면 remind yourself of 이렇게 쓰죠. A of B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your own strengths and successes 여러분만의 강점 장점 강점과 성공을 떠오르게 하세요. 상기시켜 주세요. 이 말입니다. 됐죠? 37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So 우리 솔로 있지 솔로 솔로가 혼자잖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So 혼자의 단독의 이 말이야. 유일한 솔 솔로 오케이. 자 필러 기둥입니다. 필러 기둥 건물의 기둥이죠. 그 다음 explode죠. x가 밖으로고 plode가 터지다예요. 자 밖으로 터지다 그죠. erupt도 비슷했죠. 분출하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explode는 폭파하다 폭발하다 라는 뜻이에요. 터지다 폭탄이 터지다 이런거 explode. any item like hairspray 헤어스프레이와 같은 어떤 물건이든 may explode under extreme pressure 과도한 압력 아래에서 즉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늘 단어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거 별로 안 나오죠? 앞에 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뒷부분 갈수록 좀 할만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드디어 환상, 착각, 환각 이란 뜻 illusion이죠. illusion 신기루 같은 거 그죠? 뭔가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는 거 됐죠? illusion까지 해서 오늘도 120개 단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고 발음도 해봤고 특히 중요한 단어는 유의어 파생어 또는 동사구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수업을 여러분하고 하냐면 수업도 하면서 촬영도 하고 있는 게 외우다가 막연하게 책 보고 막 단어고 외울 때 잘 도움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 영상 그냥 틀어놓고 보세요. 같이. 에? 알겠죠? 훨씬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활용어구도 물론 활용어구지만 되도록이면 어원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잖아. 그치? 어원을 알아두면 나중에 이 어휘의 확장력 왜냐면 파생어 명사형을 알면 OUS가 붙었네? 뭐 I've가 붙었네? 이런 거 아 이거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파생어를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바로 어휘의 확장력이야. 실제로 내가 첨 단어를 왜 우리가 40개씩 50대이니까 2000 단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해준 파생어까지 하면 아마 되게 3000개 이상의 단어를 할 건데 이 정도만 알아도 실질적으로 6000개의 대입이 가능하다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 그 다음은 접두어로 쓰인 뭐 in이나 this가 붙으면 안으로란 뜻도 있고 멀리란 뜻도 있지만 반대말도 된다 이런 말도 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고.